일단 우리가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. 거듭 제곱. 거듭 제곱. 자, 말 그대로 거듭해서 곱한다라는 뜻이에요. 거듭해서 곱한다라는 뜻이야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뭐 이런 놈들을 우리가 아 이거 세 번 보여줬으니까 2를 세 번 2에다가 3을 곱한다라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, 그치? 자, 근데 얘가 이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바뀌는 거라고.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몇 번 곱해졌다? 세 번 곱해졌다. 그래서 얘를 갖다 2의 몇 제곱? 세 제곱 이렇게 표시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. 약속이야, 약속. 기호의 약속.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2의 세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? 아, 얘는 2가 세 번 곱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. 결과가 얼마겠니 그러면? 8. 8이겠지. 그치? 이거 보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오면서 얘는 2하고 3이 있으니까 왠지 1랑 3을 곱하는 것 같아요 해서 2, 3, 6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 많은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. 네.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겁니다. 그래서 2의 세제곱. 뭐 이런 정도로 써주면 되는 거고. 또 이 숫자 말고 문자를 곱해도, 문자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. A가 몇 번 곱해졌어? 네. 4번 곱해졌어.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? A의 4제곱. 이렇게 읽는 거야. 4제곱. 오케이? 그래서 A의 4제곱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재밌지 않니? 새로운 걸 배우니? 어? 자, 요 A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놈 중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놈 위에 있어요? 밑에 있어요? 밑에 있어요. 이름이 뭐예요? 밑이에요. 밑. 아, 얘가 밑. 이름이 밑에 있어서 그냥 밑이라고 읽어주면 돼. 오케이? 네. 자, 요 놈은 이름이 뭘까? 지수. 요 놈은 이제 지수라는 거예요. 지수.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라는 친구가 반드시 한 명씩은 있어요. 그죠? 학교에. 자. 그래서 이제 밑이라고 부르는 놈이고 지수라고 부르는 놈. 요 정도? 예를 들어서 또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이런 것 3이 몇 번 곱해졌어? 3이 몇 번? 2번 곱해졌어. 2가 몇 번 곱해졌어? 3번 곱해졌어. 그리고 3이 2번 곱해진 거랑 2가 3번 곱해진 게 어떻게 되어 있어? 곱해져 있어.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. 됐음? 네. 어렵지 않지? 하나 더 해볼까? 이제 분수. 예를 들어서 분수. 예를 들어서 3분의 1 곱하기. 3분의 1 곱하기. 3분의 1.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어? 3분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3이 몇 번 곱해졌어요? 3번. 3이 3번 곱해졌어요. 그리고 1은 몇 번 곱해졌어요? 3번. 근데 1은 3번 곱하나 마나 그냥 1이잖아. 네. 1을 100번 곱하면 얼마야? 네. 1을 100번 곱하면 얼마야? 1 곱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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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번 해봐야? 1이지, 그지? 그러니까 1은 요 위에 지수를 안 써도 괜찮아요. 자,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. 3분의 1이 몇 번 곱해졌어? 3번 곱해졌어. 이렇게 써도 괜찮아. 하지만 얘를 갖다가 3분의 1이 3번 곱해졌구나. 와우! 3분의 1이 3번 곱해졌구나. 이따구로 쓰면 안 됩니다. 왜? 이거 무슨 뜻이야? 1이 3번. 이건 1만 3번 곱해줬다는 뜻이야. 그치?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쳐주시거나 아니란 얘기, 가로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뭐 위에 1이 있을 땐 분모에만 이렇게 세제곱, 네제곱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되셨나요? 네. 자, 4번 한번 같이 볼까, 쌤이랑? 4번? 자. 4번 어디야? 이쪽이야, 이쪽 큰 4번. 4번입니다 자,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야? 3 곱하기 3 곱하기 5. 요거를 갖다가 2의 A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3의
b제곱 곱하기 5의 c제곱 이렇게 나타낼 때 a와 b와 c를 다 더한 값이 얼마예요? 하고 물어봤네? 10. 야, 그러면 2는 몇 번 곱해졌어? 4번. 2는 4번 곱해졌어. 그러니까 2의 몇 제곱? 4. 4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? 네. 3은 몇 번 곱해졌어? 2번. 2번 곱해졌어. 얘들아, 근데 3을 2번 곱했잖니. 네. 근데 2제곱, 2제곱 이렇게 안 했고 그냥 2번 곱한 거는 그냥 제곱하고만 읽어주면 돼. 알겠지? 네. 제곱. 그럼 3에? 제곱. 어, 그치? 그 다음에 5는 몇 번 곱해졌다? 한 번. 한 번 곱해졌다. 그러니까 C는 얼마? 1. 보통 우리가 여기 있는 요 1은 생략 가능하지. 그치? 5가 한 번 더, 5가 한 번 곱해졌어요. 이 말은 그냥 5가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. 그치? 네. 그러니까 얘는 C는 1이라는 얘기고, 자, 얘는 4하고 2하고 1하고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? 네. 얼마? 20. 7.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. 되셨나? 오케이. 5번 하나만 해주세요. 5번. 1, 2, 3, 4, 5번 다 해봐. 1, 2, 3, 4, 5번 다 해봐.